그리고 2012년에는 일본에서 싱글을 발표하셨고 당시 일본 팬들에게 처음 선보인 곡을 혹시 기억하시나요? 네네네네. 2012년. 12년에 뷰티풀 타겟. 어, 네 맞아요. 네, 뷰티풀 타겟으로 일본 앨범을 네, 냈었던 걸로 네, 알고 그 있습니다. 일본어로 하신 건가요, 그러면? 네네네네. 네. 그러면 그 뷰티풀 타겟도 직접 본인이 이제 작사 작곡을? 아 그건 아니고요. 그건 아니고요. 그때는 제가 작사 작곡을 못할 때였고요. 예예. 아 죄송한데 그럼 여기서 한번 뷰티풀 타겟도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좋습니다. 네네네. 알겠습니다. 제 파트긴 한데. 네. 네. Oh my beautiful target, 아리따게 my love, 君に あげるよ. 와. 잠깐만 이거 신나는 노래인데 왜 자꾸? 아 그래요? 제가 네. 제가 지금 발라드 가수가 된 것 같아요. 약간 텐션을 좀 높이셔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. 네. 그러니까 아이돌스럽게? 예예예. 예, 예. 뭐지? 너무 아티스트 같았어요. 왜 안 되지? 그러니까 우리가 가요제를 있어요,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예, 예. 가요제는 다 잊어버리세요. 예예 예, 알겠습니다. 네. 오 지금 자, 아이돌로 아이돌로 자 아이돌로 버전. 네. 아 잠깐만 진짜 괜찮습니다. 네, 준비 네. 네. Oh my beautiful target, you 춤춘 my heart like a rocket, 아리따게 my love, 君に あげるよ. 와 어느 버전이라도 다 좋네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이고 너무 감미로운 목소리로 네, 잘, 아이돌 로봇 성공하셨습니다.